새누리당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친인척 관계도가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발은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이른바 로비 의혹설입니다. 수원대 총장이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고 김 의원의 딸이 국정감사 직전에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김 의원은 사돈도 아니다, 교수 채용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13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세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여당 실세가 막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은 당시 국감을 앞두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당 실세는 바로 김무성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KBS 추정 60분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두고 수원대 최연소 전임 교수로 임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정 60분 방영 후에는 김무성 의원과 이인수 총장의 관계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과 이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고리로 사돈지간이라는 보도입니다. 방상훈 사장의 차남과 이인수 총장의 딸이 결혼해 사돈관계를 맺고 있고 김무성 의원은 방상훈 사장과 사촌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상훈 사장의 고종사촌이 김무성 의원이고 방상훈 사장은 김무성 의원에게 외사촌이라는 보도가 종종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응하지 않았던 김무성 의원은 뉴스K가 사촌관계가 맞냐고 확인을 요청하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